아무래도 앞에 선수가 왼쪽으로 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임진환 선생님은 가운데를 치시겠죠. 야! 야! 클라스입니다, 이게. 임클라스. 그냥 뭐 가운데로. 야. 오. 진짜 형님 잘하는 듯 치고 하시죠. 어, 잠정구, 잠정구. 네, 잠정구. 야. 야. 야, 처음에 이래 돼야 되는데. 젠틀, 젠틀. 아, 깨끗하다, 지금. 자, 레드 TS는 360m입니다. 360m 하니까 김이나 선수가 200m 때리면 160 남는 거네. 근데 아까 드라이버가 한 160 정도 되니까 160을 때리고 그 다음에 세컨샷 200으로. 아, 네. 바꿔서 하면 되겠네요. 네. 자, 갑니다. 가볍게. 아, 안 돼, 안 돼. 아, 괜찮아요, 네. 괜찮아요. 넘어라, 넘어, 아, 넘어라. 넘어자. 아, 안 돼, 안 돼. 방가, 방가, 방가. 넘어라, 넘어, 넘어라. 넘어자. 아, 벙커다. 임진환 선생님께서 우려했던 요게 빠져버렸습니다. 그냥 페어웨이처럼 치면 되죠, 선생님? 네, 예, 공 헤어 똑같이 치세요. 네. 예? 자, 지금 이제 아이언 선택은 피칭으로. 피칭을 들었다는 얘기는 일단 벙커를 탈출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죠, 목적이고. 파5이기 때문에 네 번에만 올려도 충분히 보기 플레이는 할 수 있다. 으자. 어떻게? 이거 되게 높아 가지고 사실 어려워. 카메라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카메라가 내 피보다 그냥 이게 카메라 있으면 보여줘야 되는데. 아, 그 내려놓기가. 샌들을 칠 걸 그랬나 봐요, 선생님. 네, 그러면 조금 뒷땅을 쳐봐요. 아, 네. 힘 빼고 뒷땅을 탁 내려놓는데 몸 돌면서 탁 내려놔 봐요. 아, 됐다. 아, 됐다. 오. 아, 됐어. 여기서 두 개 쳤어요. 네, 괜찮아. 계속 안 되다가 임프로님 내려가니까 돼. 우비를 한 것과 진배 없다. 아, 김인환 선수 딱 보니까 백돌이에요. 네, 결론이 났습니다, 여러분. 네.